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윤성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카카오 게임즈 코드 번호는 293490입니다. 현재 시각 8월 10일 화요일 4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조금 주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8월 3일날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주가를 8월 3일이면은 이때죠. 8월 3일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제 하락 폭이 조금 이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일단은 좀 멈춰 있습니다, 주가가. 예, 뭐, 다만 좀 아쉽게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진 않는데, 약간 투심에 있어서 좀 깨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오늘 8월 5일날 나왔던 기사는 증권가에선 더 간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5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수직 상승하는 등 최근 이어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2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 게임 규제, 예, 그것도 좀 한몫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6월 말 출시한 신작 오딘 인기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탔는데, 오딘 출시 직전 주가는 55,000원에 머물렀지만 출시 당일 8% 넘게 급등했고,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양대 앱 마켓에서 게임 매출 1위를 석권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었죠. 그러나 7월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네, 반전이 되었죠. 단기 급등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 네, 이로 인해서 조금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긴 했지만 3분기에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분기부터 영업이익의 대폭 반등이 예상이 되며, 흥행의 장기화와 내년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 29일 출시한 오딘의 매출이 이틀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검은 사방, 퍼블리싱의 중단 영향으로 PC 매출이 감소했으며, 오딘 관련 사전 마케팅 비용 집행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하지만 3분기에는 오딘의 매출이 온전히 반영이 되며,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800억 원, 그 다음에 82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1, 286.6% 증가할 것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네. 미래셋 쪽에서도 조금 NC소프트웨어의 이제 불소2와 빅매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이제 변수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긍정적이지도 않고 뭐 부정적이지도 않는데, 일단은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텐센트 얘기를 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텐센트 때리기에 국내 게임사를 잡으라는 소. 근데 전 텐센트가 카카오 게임즈의 2대 주주라는 걸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크래프톤한테도 거의 2대 주주더라고요. 크래프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3대 주주. 네,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국 대표회사 텐센트 때리기에 나서면서 중국 정부가 주요 주주로 있는 국내 게임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 이 중국 정부는 뭐 비트코인도 때려, 텐센트도 때려, 맨날 때리기만 해요. 네. 그래서 위챗 청소년 모드 기능에 대해 성실히 자체 검사하고 이용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민사 공익 소송에 진작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 정부가 잇따라 텐센트 때리기에 나선 모양이고,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지 이 기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텐센트는 10% 폭락하면서 약 66조 원이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 시가총액이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액트5, 로얄클로우, 그다음에 라인게임즈, 엔유 등 각사별로 이제 수십억 원에 수백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진행,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데, 상황은 대형 게임사라고 다르지 않다. 넷마블은 3대 주주, 크래프톤은 2대 주주, 카카오 게임즈의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크래프톤이나 아니면은 넷마블보다는 영향력이 작아요. 네. 넷마블은 17.5위, 크래프톤은 15.5위, 네, 카카오게임즈는 4.34. 그러니까 좀 그렇게 지분율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잘 버티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텐센트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로 본다면 크게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또 중국 진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는데 크게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텐센트 규제에 따른 국내 업계 우려가 있는 건 맞다.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그래서 텐센트를 찾아봤어요. 주가의 흐름을. 근데 봤는데, 또뭐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뭐 내려간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졌죠? 거의 45%? 45%가 빠졌죠. 네, 45%가 빠졌는데, 얘는 한번 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뭐한 40%씩 빠져요, 원래. 그런 애예요. 그런 애고, 주가 패턴이 우상향에 대한 패턴이죠, 텐센트. 와, 씨, 진짜 미쳤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얘도 보면은 이 트렌드가 잘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트렌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는 약간 이런 트렌드였고, 이런 트렌드였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다른 채널에서 이제 놀기 시작했죠. 네, 다른 채널에서 놀기 시작했는데, 요런 데서 이제 지지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저항받고 하다가, 요런 데 돌파니까 강하게 이제 올라갔던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런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 고가와 고가에 있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텐센트 주가를 봤을 때는 얘가 이 추세를 깬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텐센트는 이 힘의 방향 자체가 위로 향해 있어요. 잘안 꺾여요, 얘는. 근데 조정을 줄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40%씩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50% 줬죠. 여기도 뭐한 40% 정도 줬죠. 그 40%씩 줘요, 원래 얘는. 네. 고점 대비 40%씩 주는 애라서, 사실 또 텐센트가 그러면 반등하면은 반대로 그럼 가야 되죠. 반대로 그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건가?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얘도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죠. 뭐 5만 3천원짜리가 거의 10만원 넘었으니까, 10만 8천원? 이렇게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도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얼마 받았냐면은, 뭐한20% 정도 받았네요. 한23% 정도? 네, 받았는데. 근데 나름대로 그런 매물대가 상당히 제가 이제 81,600원짜리는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된다. 왜냐, 어떤 패턴이 있어요. 패턴에 있어서 이런 저점과 고점, 이런 패턴에 있어서 여기가 패턴 레벨이거든요. 반등 줄수 있는 레벨. 보통 여기에서 이제 손절가랑 목표가를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잡죠, 보통. 이런 데서 진입해가지고, 목표가는 한 10%, 손절가도 약10% 정도 잡고, 내가 이렇게 손절가 10%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좀더 작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 한 7% 잡고, 손절가는 한 7%? 근데 여기가 다 매물대라서 저는 손절하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여러 대 잡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10%, 11.5. 네, 한이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여기가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해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아닐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거에 따른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양봉 마감을 했죠.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물론 20일선,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 텐센트도 그렇게 뭐 많이 남진 않았다. 그렇게 막 바닥을 다지기까지, 바닥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한 391달러 정도? 지금 상황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391달러 같고, 요런 하단 구간은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텐센트는요.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 하단 구간 좀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추세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어떤 사람들은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악재죠. 중국발 규제?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큰 악재긴 한데, 만약에 여기를 다진다라고 하면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죠. 올라가면 이런 폭이고, 내려가면은 여기서 뭐 손절 나가면 되는 거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텐센트에, 글쎄요, 뭔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좀 지켜보자. 전 개인적으로 상방을 보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려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이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8월 6일, 8월 5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예,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1분에 TJ 미디어 현재가 5,100원 기준 매수, 5,000, 1차 목표가 5,250원, 손절가 4,85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란 종목이 또 추천이 나갔고요. 네, 이글벳이란 종목도 추천이 나갔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주가에 또 AP 트레이더라는 거를 또 여기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네, 모든 버전을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나 급등하는 테마죠. 네, 그래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검색기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은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사용하셔서 이번 주도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